세 번째 에피소드는 앵글과 그리고 패러렐 라인즈, 평행선에 관한 것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 라인 AB와 라인 CD가 서로 평행할 때,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점이 없을 때,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평행하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라인 AB is parallel to 라인 CD 이렇게 읽죠. 그리고 평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 만나죠. 근데 평행하면 결코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걸 이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라인 AB와 라인 CD의 교집합이 null set, empty set이란 말이죠. 원소가 없는, 엘리먼트가 없는, 그죠?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이 라인이 있고 두 개의 라인이 있죠. 이러한 라인이 있고 또 이러한 라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라인을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세로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각이 8개가 만들어져요. 8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안에 있는 3, 4, 5, 6을 interior angle이라고 그러고 밖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1, 2, 7, 8을 exterior ang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와 5 서로 이렇게 엇나가 있죠. 서로 반대편에 있는 이것을 alternate interior angle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8과 1 이것을 이제 alternate exterior ang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4와 6은 어떻게 되나요? 4와 6은 이제 같은 편에 있죠.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편에 있는 것을 interior angles on the same side of the transversal. 되게 긴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부른다 하고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transversal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이제 관통하는 이 라인을 transversa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 transversal의 동 한쪽 편 같은 편에 있는 것을 4, 6, 3, 5, 뭐 1, 3, 5, 7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편에 있는 거죠. 1, 3, 5, 7, 2, 4, 6, 8. 그죠? 그 중에서 4, 6이나 3, 5는 interior angle이 되고 나머지 2, 8, 1, 7은 exterior angle이 되는 거죠. 그죠? 영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corresponding angle도 있네요. corresponding angle은 1번과 5번, 3번과 7번, 2번과 6번, 4번과 8번 이런 관계에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corresponding ang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올 때마다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parallel line에 이런 이제 트랜스버설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즉 패러렐 라인이 하나 있고 두 개 있죠. 이 녀석을 관통하는 트랜스버설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제 alternate angle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죠. interior, alternate interior. 그리고 4번과 6번도 alternate. 그렇죠? alternate interior angle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3번 이 각도 3번 각도와 6번 각도는 같습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데 증명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걸 아마 다음 과목이나 그 다음 과목에서 이 3번과 6번이 왜 같은 각도인지 증명을 하는데 그거는 뭐 일단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그냥 받아들입시다. 두 개의 패러렐 라인이 트랜스버설에 의해서 커트, 잘려질 때 그 패러렐 라인 하나, 두 개가 연속에 의해서 이렇게 잘리는 경우죠. 그럴 때 the alternate interior angles that are formed 그때 만들어지는 alternate interior angle 3번과 6번 그리고 4번과 5번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congruent 각이 크게 같단 말이에요. have equal measures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이 congruent 하나 angle 4 is congruent to angle 5가 됩니다. 혹은 measure of angle 4 equal measure of angle 5가 되죠. 그죠? 3번, 6번도 같이 됩니다. 이건 뭐 증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증명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corresponding angle, parallel line. 이 위에서 봤던 거는 alternate interior angle 봤습니다. 이번에는 corresponding angle입니다. corresponding은 2번과 6번, 3번과 표는 없네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 corresponding angle은 같단 말입니다. alternate interior angle도 같고 각이 크기가 같고
크레스펀딩 앵글도 두 개가 각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즉 컨그루언트 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각은 왜 그러냐니까 만 이거의 measure of angle 2 이것을 x라고 하고 그러면은 measure of angle x angle 3도 x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인테리어 앵글로서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앵글 measure of angle 2는 measure of angle 6가 되는 거죠. 왜냐니까 얘가 같으니까. 얘는 얘와 같고 얘는 얘와 같으니까 따라서 얘는 얘와 같다 됩니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등분법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 이겁니다. 두 개의 수평 라인이 트랜스버스레이에서 이렇게 딱 커팅될 때 그럴 때 밖에 까치가 날아왔네요. 창가에 앉아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럴 때 만들어지는 크레스펀딩 앵글 2번과 6번, 뭐 4번과 8번, 1번과 5번, 3번과 7번입니다. 이것은 같은 각도로 각의 크기를 가진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번과 5번, 2번과 6번, 3번과 7번, 4번과 8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alternate exterior angle을 한번 보죠. alternate interior angle은 요 녀석과 요 녀석, 요 녀석과 요 녀석이었는데 내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죠. alternate exterior angle은 exterior angle 중에서 서로 이렇게 2번과 7번의 관계에 있는 녀석입니다. 이 두 개도 각이 같아요. 각이 같습니다. 왜냐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것과 같죠. 따라서 이것은 이것과 같게 됩니다. 그죠? 모든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니까 쭉 올라왔을 때 3번과 6번이 같다. 4번과 5번이 같다. 여기서 모든 이제 원리가 나머지 논리들이 이제 하나하나 파생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3번과 6번이 같은 이유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교과서에서도 그냥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증명을 합니다. 나중에는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또 하나 나와있죠.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두 개의 어떤 패러렐 라인이 트랜스버설의 S커팅 될 때 alternate exterior angle 그러니까 2번과 7번, 1번과 8번은 have equal measures or they are congruen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다음에 또 볼 것은 interior angles on the same side, alternate이 아니고 이번에 same side입니다. 3번과 5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니까 3번과 5번의 각의 합계는 180도가 됩니다. 왜냐니까 3번과 7번은 같다 그랬죠. 각이 그죠? 같은 걸로 나타났죠. 그죠? 3번과 7번의 각이 같으니 잠깐만요. 다시 5번과 7번의 합계가 합하면 180도가 되죠. 그죠? 근데 7번하고 3번은 같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5번과 3번은 합하면은 180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버스레이 잘리게 되면은 그때 인테리어 앵글 같은 편에 있는 같은 사이드에 있는 인테리어 앵글의 두 각이죠. 두 각의 합계는 180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자, 이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 그림 연습 문제 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화면이 좀 잠시 흔들렸죠? 자, 이번에 두 개의 평행한 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평행하고 이게 트랜스버설이 이 녀석이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1번 각도 각 1번 이 녀석은 measure of angle 1이 이렇게 5x-10이고 measure of angle 2가 3x+6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앵글 1과 앵글 2의 매저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렇고 얘가 이렇다고 할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과 이것은 서로 어떻게 되나요? alternate interior angle이잖아요.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아야 됩니다. 그럼 x는 35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x를 각각 집어넣게 되면은 이 녀석의 각은 165도가 나오고 여기도 당연히 같은 각이니까 165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바로 엑서사이즈네.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